자, 그 농협 운전자 보험의 장점, 크게 어떤 점이 좋은지 저 보험왕과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농협 올바른 지구 굿데이 운전자 보험이에요. 이게 발음하기가 힘들죠? 굿데이 고만도도 아니고요. 네, 올바른 지구 굿데이 운전자 보험. 네. 자, 제목이 약간 웃기긴 한데요. 일단은 늦게 출시한 만큼 제대로 만들었어요. 자동차 사고 부상 치료비. 자, 부상이죠. 네. 농협 손해보험은 업계 최고. 일단은 경미한 사고죠. 목 잡고 누우면 나일로 환자, 의사 눈빛만 봐도, 병원 향내만 맡아도 80만원 나오죠. 업계 누적도 80만원이고 농협 단독으로도 80만원 가입이 가능하다. 11급이 뇌진탕인데요. 뇌진탕 생각보다 많이 받아요. 200만원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 보호망도 이 상품 가입하고 싶은데요. 일단은 설계사는 가입이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일단은 가입을 못한다는 거죠. 자동차 사고 부상 치료비 최대 지급 금액은요. 농협은 11등급 200만원. 타다는 다 100만원, 140, 50인데요. 11등급도 가장 높은 한도고 14등급 목 잡고 누워서 의사 눈빛만 봐도 80만원까지 단독으로 가입이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손해 모든 보험사는 50만원밖에 가입이 안 된다는 거죠. 훈구하지만 70만원. 자, 가입 금액보다 더 중요한 11등급, 14등급 지급 비율을 보면요. 여기 보시면 농협 같은 경우는 5%예요. 하지만 타사 같은 경우는 2%밖에 안 되기 때문에 높은 손해율을 머금고 200만원까지 보장이 출시가 되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12등급부터 14등까지 2%. 하지만 타사는 1%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80%로 높은 한도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특히 여기서 중요한 점은 운전자 보험이 최대 4%까지 할인을 적용을 받을 수가 있어요. 친환경 2% 할인이 들어가고요. 하이브리드 아니면 전기차, 수소차는 두 번째는 기계약자 2% 할인이 되기 때문에 최종 4%까지 최대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 여기다가 저렴한 보험료는 기본이고요. 업계 누적 없이 중복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죠.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4주부터 6주 미만 시에는 1,000만원, 4주 미만은 400만원까지 가입이 플러스 알파로 중복해서 가입이 타사와 된다는 거죠. 타사는 중복가입 중복보장 안 돼요. 하지만 여기는 가능하다. 자, 교사처, 교사처, 교통사고 처리지원금도 2억까지, 6주 미만은 50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고요. 자동차 변호사 선임비는 최대 3,000만원까지, 물론 메리츠는 지금 7,000만원으로 이번 달 한시적으로 7,000만원 올라갔죠. 네, 변호사 7,000만원까지 할 일 거의 없어요. 최대 3,000만원에도 괜찮다. 자, 6주 미만 시 중대법규 위반 교사처 최대 보장금액은요 4주 이상은 1,000만원, 타사는 700만원, 800만원밖에 안 된다는 거죠. 4주 미만 시도 400만원 역시 높은 한도, 하지만 타사는 200만원밖에 가입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동차 벌금, 그리고 자전거 사고 벌금, 자전거 사고 처리 지원금,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그리고 실버존 자동차 사고 부상 위로금, 이 모든 게 가입이 가능하고요. 특히 실버존 자동차 부상 위로금은 업계 최초로 출시가 500만원까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매우 큰 장점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저 보호망이 추천하는 자부상 만 가입을 했을 때, 자부상 80만원만 가입을 했을 때 과연 어떻게 보험료가 나오는지 저 보험왕과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일단은 40세 남성 기준이고요. 20년 나 20년 만기로, 그래서 40세, 그래서 여기 보면 주계약이, 기본계약이 자동차 사고 부상위로금 1등급부터 7등급이에요 그래서 최저 보험료 100만원으로 보험료가 294원이고요 20년 나 20년 만기, 그리고 교통상해 후유장애 50% 이상 최저로 낮춰드렸고요. 일반 상해 사망 이게 1억 최저로 낮춰드렸어요. 농협 같은 경우는 교통상해 사망 1억을 넣던가, 교통상해 사망 1억을 넣던가 일반 상해 사망 1억을 넣으면 되는데요. 근데 확률적으로 교통상해 사망 1억이 보험료가 더 내려갈 것 같죠. 근데 저 보험왕이 웃긴 게 뭐냐면, 농협 같은 경우는 일반 상해 사망 1억이요 교통상해 사망 1억보다 보험료가 더 저렴해요. 왜냐면
일단은 일반 사망이면 모든 사망에 대해서 보장이 되는 거잖아요. 상해 사망. 근데 교통 상해 사망은 교통 상해로 사망했을 때만 보장이 돼요. 그러면 일반 교통 상해 사망이 보험료가 더 저렴해야 되잖아요. 설계를 해보니까요. 교통 상해 사망 1억이 보험료가 6,000원 정도 한다는 거죠. 6,000원. 6,300원 정도. 그런데 일반 상해 사망은 보험료가 4,660원이다. 그래서 설계가 되게 웃기다. 농협이 이거 전사 오류가 아닌가? 라는 제 눈을 의심하게 되는데요. 어쨌든 간에 일반 상해 사망이 보험료가 더 저렴하기 때문에 일단은 최저로 낮춰서 4,660원이다. 이게 연계 조건이에요. 그리고 자동차 부상 위로금, 자부상 일단은 4,000만원 넣어들었다. 이 4,000만원이 14등급 기준일 때 80만원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험료가 여기 보시면 23,712원이다. 여기다가 농협 기계약자 2% 가져가고요. 전기차, 수소차, 친환경차가 또 2% 할인이 있어요. 그래서 최종 4% 할인을 또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자동차 부상위로금 4,000만원 넣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여기서 보시면 4,000만원. 그때 14등급 시에는 가입금액이 2%니까 4,000만원 2%면 얼마죠? 80만원 보장이 된다는 겁니다. 자, 5%는 얼마죠? 200만원 보장이 된다는 거. 그래서 타사 같은 경우는 1등급부터 14등급 이렇게 나름대로 설계가 가능한데 이 농협 같은 경우는 1등급 딱 4,000만원 넣게 되면 14등급부터 1등급까지 퍼센테이지로 나눠서 이렇게 가입 금액만큼 비례적으로 지급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일단은 자부상만 넣었으니 23,000원이고요. 일단 다 넣은 거 일단 여기 보시면 보험료가 27,000원. 이 뜻은 뭐냐면 자부상 일단은 기본계약과 자부상 다 넣어드렸고요. 기본계약과 이거 이렇게 같이 넣으면 아까 얼마였죠? 23,000원대였어요. 23,000원. 그리고 비용담보죠. 자동차 벌금, 그 벌금 대물, 변호사 선임비, 그리고 교사처. 이 다 넣은 금액이 거의 한 4,000원 정도. 4,000원 정도 합니다. 대략적으로. 그래서 보험료가 27,717원 났다. 그래서 풀로 다 넣게 되면 27,000원대로 비용담보랑 그 다음에 자부상 80만원 이렇게 넣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기존에 운전자보험 있다 하신 분들은 이 자부상만 넣으시면 보험료가 얼마 나온다? 보험료가 23,712원으로 나온다. 그래서 비용담보 여기서 보시면 벌금이나 뭐 변호사 선임비, 교사처 이거는 보험료가 4,000원밖에 안 해요. 그래서 타사보다 매우 저렴하다. 가장 비싼 건 요 자부상, 예 운전자 보험 자부상이랑 그 다음에 의무계약, 일반 상해 사망 때문에 보험료가 비싸게 나온 거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